안녕하십니까. 올댓 골프의 제임스 장 다시 여기 또 가방을 털러 왔는데 오늘은 또 거물급 프로님을 운 좋게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골프의 이시우 프로입니다. 지금 현재 구진영 프로와 다른 선수들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예리하시다. 네. 난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먼저 자랑을 하시네요. 네. 세계 1위라고.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최고의 넘버원의 코치는 어떤 장비를 과연 쓸까 궁금했거든요. 네. 제가 선수가 아닌데 제 가방을 털어도 되는 건가요? 아, 일단 가방은 제가 좋아하는 브릿지스톤 좀 네. 익숙하네요. 자, 먼저 드라이버. 네. 역시 남자는 드라이버죠. 네. 키가 되게 크세요. 183입니다. 예, 키는. 오, 평균은 어느 정도라고? 드라이버 한 265m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거의 300야드. 역시 300야드. 와, 책임 너무 딱 이상적이세요. 네. 이 TPT 샤프트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렇게 느낌이 좋아요? 제가 여러 가지 샤프트를 제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썼던 샤프트가 한 2년 전에 썼던 다른 브랜드 샤프트였는데 이걸 한번 쓰고 난 다음서부터는 제가 다른 거를 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반영성이 일단 좀 좋은 것 같아서 저처럼 좀 연습 많이 안 하고 그냥 공을 치는 프로들한테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는 좀 약간 피팅이 필요한 책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예,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다른 게 킥포인트랑 토크랑 스윙웨이트가 좀 나눠져 있어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조금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면은 이제는 이것도 역시 투어 B 네. X03 그리고 이건 15도 3번 우드. 유틸은 안 쓰네요. 유틸은 그냥 제가 롱아이언을 칠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유틸을 집어넣을 때가 있고요. 번갈아 가면서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레슨할 때 롱아이언으로 좀 연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레슨을 하면서 제가 스윙 모션을 보여드릴 때도 롱아이언을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롱아이언이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4번부터 계신데 투어 B 그렇죠? 거의 프로 캐비티 백의 XBL 모델이고요. 그리고 샤프트도 요새 또 최신만 나온다는 스틸 파이버의 H투어 네. 이것도 국내에서 아직은 흔하진 않아요. 105X를 쓰네요. 네. 저는 이제 피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골프 쪽에 있고 아무래도 지금 선수들을 많이 레슨하고 있다 보면 샤프트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런 샤프트를 좀 써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넌 이런 브랜드를 좀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좀 권유하는 편이긴 해요. 저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사실 뭐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프로가 저랑 지금 똑같은 세팅을 쓰고 있어요. 아, 드라이버는 TPT 샤프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H2? 지금 네, H 시리즈 지금 스틸 파이버. 그러면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한테도 이런 게 맞을까요? 좀 비싸서 그렇지 만일에 정말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보장할 수 있는 약간 샤프트? 약간 콤보 세트네요? 네 맞습니다. 예. 쇼다이온 같은 경우에는 좀 블레이드로 좀 예리하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보다는 부담감이 좀 없어지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확실히 헤드 핏백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웨치도 역시 브릿지스톤이네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브릿지스톤 좋아하셨나요? 원래 뭐 계속 이게 브랜드가 제가 이거 너무 좋아 난 이걸 꼭 써야 돼 이러진 않았는데 제가 점점 이제 브릿지스톤 클럽을 이제 피팅을 하고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아 브릿지스톤 클럽이 진짜 좋구나.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찾은 느낌? 네. 주로 7번 아이언 거리는 얼마나 보시나요? 항상 제가 묻는데 저는 155m 정도 보는 편이에요. 겸손하시네요. 그냥 얘기할 때 160까지는 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연습을 매일 하는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코스에 나가다 보면 조금은 이제 거리를 좀 적게 보니까 오히려 컨트롤하고 맞춰치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처음 보네요. 얼라인먼트 스틱이 되게 무슨 얼라인먼트 스틱의 터미네이터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미국 뭐 미국을 갔을 때도 구진영 프로나 일반 그냥 스틱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네. 하나는 똑같은데 하나는 좀 다르죠.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아무래도 그 레슨을 하다 보니까 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이제 좀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냥 이런 잔디 같은 데에다가 꽂아놓고요. 네. 우리가 잔디 같은 데 옆에 꽂아놓고 난 다음에 백스윙 올라갈 때 이 스윙 플레잉 같은 거를 좀
체크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양쪽을 꺾어가지고 만일에 이제 그린에다 꽂아놓으면요, 우리가 위에서 퍼팅 라인 같은 거 연습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디어가 네. 진짜 이거에 네. 이거에 솔직히 어떻게 또 향상시켜 하는데 향상시켰네요. 네. 이거는 이제 꺾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는 좀 반듯하게 놓은 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 얼라인먼트를 정렬을 하기 위해서 스틱이 하나는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지금 브릿지스톤인데 설마 퍼터까지는 브릿지스톤은 아니겠죠? 네, 퍼터까지는 아니에요. 딱 보니까 역시 피레스티 명기를 쓰시네요. 네. First Major Augusta를 기념하는 네. GSS 801 피레트인데 Augusta 예. 스탬프가 있어요. 여기 딱 보면 Augusta, Georgia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는 첫 메이저, 매년 첫 메이저로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아주 커스텀 레어템 네네. 같은데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나셨어요? 저는 퍼터를 좀 되게 모으는 편이에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막 이런 편이어서 그쵸. 제가 퍼터를 좀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그 GSS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 타입이 있어가지고 이 앤서의 좀 짧은 넥타이를 좀 좋아하는데 네, 사이트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했었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퍼터를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는 가죽 그립에 어떤 타입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진짜 만들어서 제가 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느낌이. 그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코스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그냥 제가 뭐 오늘 이거 촬영을 한다라고 해서 백에다가 제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뭐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코스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너무 감이 좋아서. 아 근데 이 퍼터는 진짜 탄다네요. 네. 제가 또 마스터스의 메모리빌리아 광인데 이거는 좀 이따 저랑 한번 내고 한번 해봅시다. 네. 아주 레어템이네요. 자, 뭐 이렇게 우리 이슈 프로님의 가방을 이제는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었는데 진짜 세계의 톱 PGA 슈퍼스타들이 사용한다는 TPT 샤프트 제가 국내에서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릿지스톤 모델의 이것도 국내에 이제는 별로 없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보증용 프로가 사용한다는 그리고 역시 깔맞춤으로 이 투어 B 웨지 이렇게 세트로 그리고 이 가방도 이제는 딱 보면은 프로님의 이름이 직접 써있는 네. 그쵸? 난 여기 고준영의 코치라고 써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자 일단 가방은 이렇게 보고 아래쪽도 이제는 곧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 이분은 정상이네. 어마어마한 양의 티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 가방 털기를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잘 이거는 기억나죠? 롤렉스. 이거를 진영이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뭐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프로님 이거 쓰실 거면 쓰세요. 그러고 툭 놓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거의 다 나무 티예요. 플라스틱 티 이런 거는 안 쓰시나요? 저는 전혀 안 쓰고 있고요. 가끔 예 제가 볼마커 네, 볼마커를 안 가져갔을 때 혹시 마커 있으면 하나만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마커 볼마커를 네, 제가 안 가져오면 캐디들은 엄청 좋아하겠어요. 네. 그럼 뭐 달라는 대로 다 드릴걸요? 이게 thermal spring water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이거 얼굴에 그냥 뿌리는 요즘에 뭐 너무 더우니까 역시 브릿지스톤 장갑 네. 약간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공이 엄청 많네요. 저는 공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다이거 볼 좋아요. 왜냐면 같이 공을 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공을 하나씩 주머니 하나 더 넣고 하나씩 이렇게 공 더 쳐보시라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습관이 됐어요 사실. 네, 선수 네, 때는 네. 제 거를 하나 더 치려고 하고 이제 레스너로 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공을 꺼내서 하나 더 치시라고 그쵸. 말씀을 드리죠. 또 보니까 이게 핸드크림 아까 전에 내가 만지작거렸는데 앞주머니에는 그냥 엑스트라 장갑 네. 주로 3개, 4개 이것도 이제 라운드마다 주로 바꾸면서 쓰시나요? 네네 이게 땀이 좀 나거나 그랬을 때 이 브릿지스톤 장갑이 생각보다 되게 얇아서 되게 감촉이 되게 좋아요. 근데 좀 빨리 닳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갑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소중품 장갑 그쪽에는 소중품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네. 프린세스 골프코스 네. 티 하나만 딱 나오네요. 아 제가 약간 그게 있어요. 보면은 골프장을 새로운 골프장을 가다 보면 티를 하나씩 제가 좀 모아서 예.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좀 덕후 기질이 있네요. 네. 티만요. 티를 이렇게 그냥 딱 나열하는데 알파벳으로? 네.
아니 그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이쪽은 비었네. 네. 아마 양쪽 게 제가 엄청난 주머니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비우고 다니세요? 특별하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건 없어요. 왜냐면 투어를 다닐 때는 비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건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투어 다니는 거 아니고 뭐 카트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뭐 가방 엄청 블링블링 하는데 아 네. 여기 뭐 있다. 아 아미노비탈 이거 기억하죠. 이거 되게 요새는 진짜 모든 프로들이 네. 이런 종류의 걸 다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는 미니 거울? 근데 라인가 라인이 있죠. 예. 네, 이게 무슨 퍼팅 도구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좀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이거를 그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뒤에 이렇게 좀 약간 뾰족한 게 있어요. 이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네. 그린에다가 좀 고정을 시켜 놓고 공을 앞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미러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말 그대로. 그래서 셋업을 섰을 때 위치, 눈의 위치로 확인을 하고요. 아, 눈의 위치. 예,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퍼팅을 굴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미러틱하지만 네. 좀 약간 휴대하기 좀 편한 휴대용. 거죠. 휴대용. 네. 그렇죠. 딱 필요하면 이렇게 얼굴도 좀 네. 이거 선크림 바를 때도 되게 좋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용의 용도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야, 그럼 괜찮은 아이디어다. 여기 주머니가 있는지 몰랐어요. 탈탈 탈려본 사람만이 갑자기 깨달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주머니가 있는지 몰랐네. 오! 에이? 아, 투어 스트라이커. 아, 네네. 네, 이 트레이닝 도구를 스스로도 쓰시나 봐요? 예.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뭐 이렇게 연습 도구 이만큼 갖다 놓고 막 요즘에 연습 도구 이만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하나씩 그냥 다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확실한 거는 제가 써보고 좋은 거를 제자들한테 권하지 제가 안 써보고 저거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한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써보고 그 다음에 괜찮았을 때 이거 진짜 좋다 이걸 써봐라 이렇게 좀 권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또 세계 1위 고진영 프로를 코치하는 이슈 프로의 가방을 봤는데 지금 현재 코리안 투어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보다 내가 잘할 것 같다. 그냥 있다 없다. 사실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비거리로는 제가 이길 수 있는 프로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남자 프로들 공을 잘 쳐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선수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뭐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10번 라운드에서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네. 또 지키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는 오픈 골프백 챌린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이 두 명을 우리는 가방을 좀 털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럴 만한 분 혹시 타이거 우즈 그러지 마시고 너무 멀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이성호 프로라고 지금 카스텔바작 소속의 이성호 프로를 좀 추천을 하고요. 오케이. 양채린 프로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저희가 좋죠. 아, 교촌의 양채린 프로. 일단 오늘 이렇게 최고 프로들의 코치, 이슈 코치님을 만나고 지금은 전혀 투어가 그립지 않는데 비거리는 아직 자신 있다, 덤비지 마라.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코치님을 모시고 가방을 털어봤습니다. 양채린 프로님과 네, 그리고 이성호, 프로. 이성호 프로님. 네. 그 두 분 프로님의 가방을 곧 털러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올댓 골프의 제임스 장. 네, 이슈 프로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